또 왔네. 너 일로 와. 아 죄송합니다. 백장이 용서해 주십시오. 백장이 용서해 주십시오. 얼간 이드. 그래. 아 여기는 그 프랑스하고 벨기 음식을 장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오늘 찰리 백장에 비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. 나 사실 코리아 음식이 네. 너무 자주 먹어서 네. 이제 내 고향 음식을 먹게 되니까 맞습니다. 기분이 좋네. 네. 들어가서 과연 우리 고향의 맛이 나는지 유럽의 맛이 나는지 한번 보자고. 네. 평가해 주십시오. 그래. 여기 촬영하고 있습니다. 아 나 지금 우리 그 유튜브라고 아, 촬영하고 진짜요? 있는데 지나가는 길에 어 안녕하세요. 아, 44만 반갑습니다. 유튜버 44만 천리미터입니다. 아, 예. 아, 네, 아. 그 뭔 렌즈인데? 아, 네. 에버랜드? 저기 무슨 진실이야? 아니, 몇 살이야? 이게... 저희가 하루마다 메뉴가 바뀌어서. 아니 뭐야 이게 두 개. 그냥 그럼 어디 오시죠? 보르기뇽. 보르기뇽? In English, it's beef bourguignon. 아, 나 개매 진짜. 아, 백장님을 좀 VIP로 좀 잘 좀 못. Now. 아니요. 비지. 뭘 파는 거야 여기? 꿈을 파는 거야? 그럼요. 44만 유튜버야? 44만. 아 구독 안 했어? 44만이요? 44만. 진짜요? 아니 근데 음식점이 마케팅을 잘해야지. 11시 반으로 어? 오픈을 얘기해놓고 이게 위대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잘하신다고 그래서 아니야 나 지금 가야 된다고 스케줄 어디 어디 PC방에 PC? 아 그래 오늘 나 파인애플인지 한번 맡겨보세요. 어제는 이거 신길동 호프집에서 먹는 그런 동생 나 속이 나빠 오케이 What's your name? 나빠 일단 먼저 벨기에 음식 소스랑 오이지는 리필이 돼요 밥이랑 썰기 전에 보여주셔야 되는데 비주얼을 내가 비주얼이 좀 약하긴 해 사실 근데 그 이 느낌을 뭐라고 해야 되나 아기 돼지 삼형제를 먹는 느낌? 돈 있어? 돈? 감독님 돈 좀 빌려줘요 앤디 5만 원 빌려줘 네? 맛있어 프랑스 전통 슈트 아 슈트는 양복 아닌가? 아 바이바이. 되게 잘하시고요. 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44만 감사합니다. 44살 찰리 백장님이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빨리. 아 사실 저쪽에서 나를 못 알아본 것 같아서 좀 기분이 나빴지만 음식 먹고 배불러서 다시 기분이 좋아졌어요. 감사합니다. 음식이 약간 헬시하다, 건강하다 이런 느낌이 제일 컸어요. 아 우리 삼청동 외할머니. 이 방송 언제? 12월 중순에 금요일 밤이니까 우리 얼간이들도 많은 시청 바라고 아, 또 할머니 외국에도 할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간과했어요.